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영업이익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순조로운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3분기 연속 52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휴대전화 사업이 포함된 IM 부문이 매출의 62%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현대차의 산타페 베라크루즈 등 차량 2만 4천여 대에서 브레이크 등 스위치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됩니다. 이번 결함으로 전체 리콜 규모는 미국 187만 대 등 최대 300만 대 초반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102로 나타났습니다.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더 많다는 뜻이지만 추세는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8조 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지별로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8,875억 원, 개포동 주공 1단지는 6,220억 원이 사라져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김동석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황이 어떤지 시황부터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는 현재 5포인트 정도 소폭 빠졌습니다. 1946.35로 좀 횡보장세라고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 옆으로 쭉 움직이고 있죠. 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죠. 1160억 원, 네 자릿수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좀 눈치를 보는 듯 합니다. 개인만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5.59포인트나 많이 올라 있습니다. 다시금 560선대 중반까지 올라서 565선까지 지금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왕성한 매수 욕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500억 원이 넘게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선호하는 움직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원 달러 환율 2.4원이 빠지면서 1109.7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를 여러분께 먼저 화면을 통해서 간략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재식 팀장께서 신정부 정책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강세 장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코스닥 시장보다는 개별 중소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는 이슈진단, 낙포 과대주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5월달 증시 삼성전자의 강세에 따른 점검을 지속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노려라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낙폭 과대주가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근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 그리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 조치가 예상된다고요. ECB도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한국의 경기 부양 정책 과연 공조할 것인가, 그에 따른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아주 숨가쁜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기업 실적이 좀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조세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특징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어저께 이제 자동차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뭐 기아차 나오면서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은 어저께 좀 오랜만에 순매수했지만 오늘은 다시 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에 있습니다. 뭐 다행히 기관은 이제 저가 매수 중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또 시장도 어저께 뭐 젠벡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납폭과대주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코스닥이 상승하고 거래소가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중형주, 소형주, 또 코스닥 지수 등의 반등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개 중인데요. 자, 어제 급락에서 우리 증시가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작년에도 이제 뭐 일부 중소형주 가치주들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는 더욱 더 뭐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2월 부터 이제 출범을 했던 부분이 이제 작년과 다르다는 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5년 동안에 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일단 MB 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그때는 제조업이라든지 대기업 그 고환율의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하는 문제가 더 많이 있어서 현재와 같은 흐름은 일시적인 바람은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냥 저는 개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점에서 접근을 권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벤처기업이든 좀더 코스피보다 좀더 많이 있을 뿐이지 코스닥 시장 자체가 거래소 그 지수 자체보다 매력 있다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자체에 있던 기업들조차도 거래소로 특히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코스닥이 매력이 아니라 그 개별 그 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즉뭐 바텀업 관점에서 이제 기업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월에는 이제 다수 정책들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4월에 추가 경정 예산에 의해서 통과를 못 했는데 아마 올해는 통과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월에 이제 중소벤처 육성 방안이 발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라든지 중고 설비 교체 관련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도 나오고요.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IT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이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에 이제 본격화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은행 BOJ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4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었고요. 지금 오늘 동결한 부분은 거의 예상되었던 부분에 생각합니다. 일단 인플레 전망치라든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변경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엔달러환율이 이제 100엔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99엔대에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엔달러환율이 완전하게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엔달러환율은 100엔대, 1달러당 100엔대 넘어갈 가능성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전략으로는 엔저로 인한 일본 기업이 부활한다는 관점에서 계속 본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거기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 쪽으로 좀더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연속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0.5% 강세는 보이지 못하고 소폭 빠져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시는지요? 네, 일단 4월 초에 이제 잠정치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이 좋기도 했었 약간 전분기 대비 1분기가 좀 약간 슬로우하긴 하지만 2분기, 3분기로 가서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가 더 많이 되고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팔면서 한국 증시를 약간 비중 축소하면서 일본 증시라든지 다른 나라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가 약간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 자체가 3분기 정도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어서 저는 5월 2일 날 이제 확정치 나오고 아마 한두 달 정도 이렇게 4월 내내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숨을 고르도 하더라도 저는 사야 되는 게 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초에도 그랬고 올해 1월 초에도 그랬고 그래서 실적은 결국 주가를 견인한다를 볼때뭐 4월과 5월 달에 좀 조정 뭐숨 고를 때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ECB에서 이제 금리 인하 등등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통화 완화 정책 등등을 좀 지속적으로 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래저래 분석해 볼때 우리 증시에는 상당 부분 좀 훈풍을 불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대목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네, 일단 뭐 독일마저도 그 경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ECB 자체도 뭐 물가 상승 압력도 크게 없으니까 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당장 5월 초에 뭐 가능성이 있어 보긴 합니다. 뭐 금리 인하 자체로 뭐그 경제를 좀더 안, 뭐 하방을 튼튼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겠고요. 그동안의 PIGS 국가들이 대부분 뭐 정부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부채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 대안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22가 이렇게 나온다면 뭐 증시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 증시에 따른 뭐그 금리 인하 효과를 뭐 단기적 관점에서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런지 에스핌의 김영진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나포 과대주 등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소외주들이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징후로 해석을 해도 될런지요? 예, 그렇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은 회복이 됐긴 했지만 좀 불안한 면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188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상단 쪽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투자 심리 회복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만큼의 회복은 아직 약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지난 주말부터 이격 침체권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쉽게 올수 있는, 그러니까 내려도 쉽게 내리고 올라가기도 쉬운 그런 지수들을 계속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해서 악재가 나타나면은 더 쉽게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건좀 생각을 항상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나타난 움직임 중에서 이 중국 시장의 반등 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 점도 약간 좀 신뢰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은 이 낙폭과대 업종하고 업종하고 종목 이쪽을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점이 반등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안 요인도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왜 그렇게 불안하게 보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도 계속 좀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중국 시장의 흐름 자체를 놓고 봐도 하락 추세대 내에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런 하락 추세대 내에서 수렴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막바지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방향을 잡아주면 우리도 저항을 맞을 만한 그런 지수대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많이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점, 그점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되었건 현재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요. 이번 주 반등폭 좀 따져본다면은 어제까지 2.5%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업종별 반등의 강도를 따져봤을 때 지난주 방송에서 코멘트했었던 그 낙폭이 컸었던 그 업종의 반대 순서로, 그러니까 어제 그때 많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업종이 가장 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말 그대로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운수 창고 업종 같은 경우가 무려 8% 넘게 올랐고, 철강이 5%, 기계하고 화학이 4% 정도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단지 이제 수급을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수급이 약간 좀 변화가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 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매도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 쪽이 그동안에 계속 압력을 가해 오던 그런 상황에서 선물 매도 누적 계약이 한때는 2만 5천 계약이 정규장에서 나오고 야간 시장에서 한
5천 계약 가까이 돼서 모두 합하면 한 3만 계약 정도의 매도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것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2만 2천 계약대로 좀 감소를 했죠. 결국 그런 모습 속에서 베이시스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1천억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이런 점도 약간은 좀 시장 내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의 한계성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물론 파생상품 시장 이기기도 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베이시스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보통 몇 천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천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프로그램 이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도 시장을 많이 이탈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있어서 이 선물 매도세가 풀려 나오면서 판매수로 유입이 돼도 파생상품 쪽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흐름은 좀 나오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지금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선물 매수 쪽이 좀 들어왔었고 옵션 시장 쪽에서도 약간의 좀 변화가 그렇게 좀 나타났었다는 점 그 점만으로만 놓고 보면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은 작게나마 나타났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봤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타났지만 시세의 연속성, 향후에도 이런 반등이 지속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신뢰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매도세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피에서는 좀 오랜만에 한 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는 하지만요. 자,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세로의 전환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까요? 예, 그것이 아마 시장 참여자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 글로벌 유동성 이탈이 지속되는 모습이 이 기술적 흐름이나 이 펀더멘탈적 논리를 점검해봤을 때 지금은 어떤 유리한 투자 환경이 오더라도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이탈하고 있다. 이 점으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반등에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 쪽에서의 반등, 그러니까 낙폭 과대로 인해서 이격 침체권에서 나오는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등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19일 이후에 반등이 지속이 됐는데 매도 금액이 무려 3,300억이나 나왔고요. 업종별로도 어느 좀 특징 있게 그 나오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대부분 업종에 골고루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의 변화는 어느 정도 매도의 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주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는 감소했어도 매수로 반전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N 약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산업별 영향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좀 많이 저하가 됐을까 우리 시장의 또 산업별로요. 한번 따져볼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최근에 수익성 위주로 검토를 해볼 때 이 작년 대비 올해 수익 성장률이나 아니면 향후 한 3년 동안의 이익이 어느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가 이 성장률을 따져봤을 때 국가별로 업종별로 비교하면은 한국이 유리한 업종이 IT 하드웨어하고 반도체하고 통신, 이 유틸리티 이쪽에 불과하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항상 무너져서 걱정이 되어 왔었던 이 소재 산업재가 이번 주엔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그것이 단순히 낙폭과대에 불과하고 뭐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그쪽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뒷받침되기 힘들고 소재산업재 같은 경우는 반등에 불과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향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쪽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양호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 IT 하드웨어나 반도체 쪽, 결국 뭐 삼성전자나 이쪽 뭐 하이닉스나 이쪽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로도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이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한번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달러 환산으로 한번 우리가 이 지수를 한번 놓고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원화 종합지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아마 전 고점 196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인데 우리가 이 종합지수를 달러로 환산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미 그 지역을 넘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1960포인트를 넘어선,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는 이미 달러 지수로, 아, 우리 종합지수가 그 전고점을 넘어선 것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미 원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40원에서 1100원대까지도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원화로 본 그런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원달러를 감안한 달러 환산 시세로 놓고 봤을 땐 거의 쌍바닥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으로도 침체가 됐었고 달러 환산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그런 흐름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멘탈이 좀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업종 쪽으로도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또 기술적으로도 좀 유리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전혀 외국인 유동성에 아직은 들어올 생각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도 단기적인 테크니컬한 대응은 전혀 할 생각이 없다, 이쪽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펀드멘탈적으로도 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놓고 본다면 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따라서 유동성 유출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 쪽에서의 이 유동성 유출입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 시장 그 자체적으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옆나라 일본 쪽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엔화에 의해서 우리가 좀 열쇠로 놓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국가별 업종별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업종들이 많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우리 시장이 싸다 계속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는 있지만 그 싼 것이 과연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도 과연 싼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4월 우리 증시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약세를 그나마 좀 보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5월 달까지도 별 변함 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5월에 뭐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년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4월 이후에 한 7월까지가 거의 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2010년에도 그렇고 2011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뭐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측도 있고 올 것이 또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맞물리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이나 그 2012년까지에 나왔었던 그런 악재들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달에 겪었었던, 아 지난달이 아니죠, 4월에 겪었었던 그런 재료들 비슷하게 잡음을 만들었었던 그런 재료들이란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5월에 어떤 재료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학습 효과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에 나왔었던 문제가 그리스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그 유로존 쪽의 문제가 계속 나타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 유로존 탈퇴한다, 그리스가 탈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스페인, 이탈리아로 전염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문제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속 내용은 틀려도 시장에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나 영향의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 놓고 본다면 과연 무엇이 또 다음 달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새롭게 그 나타나는 그런 악재보다도 새로 지난달에 우리가 반복했었던 게 다시 나타나면서 새롭게 어느 정도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나 유로존 쪽에서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느 정도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아래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 이 기로점에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시장 쪽은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을 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그 점을 놓고 보면 이 점은 악재로서 불거질 재료가 좀 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악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정책적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주에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쪽에서 나오는 그런 악재들은 아마도 정책적 기대감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유로존 쪽의 문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 같은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개선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부채한도 협상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악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마당에서 지금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이 삼성전자 강세를 이 5월 달에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이 점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도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동반 약세를 보여왔었다는 것이죠. 4월부터 7월까지는 항상 삼성전자가 약세를 지속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같은 날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예년의 2분기하고는 약간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다른 흐름을 한번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만약에 2분기 때에 기대하는 그런 분기이익 10조 원이 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시총 비중이 29.4% 오늘 기준으로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분기 10조라는 이익을 놓고 본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이 올 한 해에 한 100조 원 넘어간다, 100조 원 안팎으로 나타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30%를 훨씬 넘어서서 40%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총 비중이 29%에 있는 것이 좀 더 비중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역할로 삼성전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삼성전자의 모습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시장에 좀 더 커질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AT하고 화학산업재, 금융, 이 인덱스 쪽을 늘린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1880에서 1960포인트 박스권 대응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난주에 15%씩 이 늘려놓은 그 포지션은 추가적인 상승일 때 다시 10%로 좀 줄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별 종목 25%는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이제 거의 매도 찬스를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쪽 25%는 다음 주에 이제 계속 매도 기회를 보면서 15%까지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될 때고요. 추가적인 상승에서 인덱스 투자 좀 현금화 기회를 노리고 업종으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ETF 투자 병행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월을 맞이하는 전략으로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호황세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좀 감안을 한다면 1960포인트까지 상승을 지속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한 3, 40%까지 늘려서 넘어가는 4월을 맞이하는 그런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P맴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마감 전략과 또 다음 주 일정과 전략을 알아보는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입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좀 부진했던 소외주도 이제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을 짚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런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에 따르는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선 조금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이 굉장히 하락만 이어왔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 반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금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로 STX 그룹주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경영 정상화 움직임에 따라서 계열사 종목들이 좀 지금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 악화로 인해서 이제 워크아웃 위기까지 겪었긴 했지만 어제 극적으로 산업은행이 구원 투수로 나서게 되면서 좀 숨통이 트인 모습인데요. 그로 인해서 STX 관련 업종 관련 종목들이 지금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그 악재들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단기 반등으로 좀 저는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단기 반등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만도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만도가 이제 지금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라건설에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예상치보다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회사인 만도 차이나 홀딩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5월 31일에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등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업종 지금 철강화학주들이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중국 경기 이제 부진세와 또 그리고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철강주들이 뭐 화학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중국 경기가 지금 조금씩 지표들도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저가 매수세에 의한 단기 반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원래는 굉장히 화랑장을 띄웠던 이런 업종입니다. 성수기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지금 이제 노사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리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악재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좀 주저앉는 모습인데요. 어제 오늘 해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게 되면서 좀 이제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부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기아차를 추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지금도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봤을 때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바닥권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 가능한 지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걸 이제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는 게 펀더멘털 개선이라기보다는 좀 저가 매수세에 의한 단기 반등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주가가 이제 그 연일 상승하는 종목이 이제 연일 상승만 할 수 없듯이 하락도 계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면서 이제 추세를 가져가는데 계속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은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반면에 이제 그 좀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앞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업종들 특히 저는 자동차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추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갓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좀 이제 철강화학주나 STX 관련 주들은 좀 아직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그동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니만큼 다음 주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때입니다.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주 전략은 저는 여전히 또 긍정적으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1분기 우리나라 1분기 GDP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좀 상승세가 그렇게 큰 상승폭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선진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가로 조금 이제 도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가 더디지만 그래도 회복세는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ECB 금리 정책에서 이제 금리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지금 G2의 제조업 지표 발표도 있고 그리고 한국 이제 우리나라 추경 예산 발표도 이제 지금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1950선에서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한 1960선의 반등 시도를 좀 이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코스피 대형주들이 대부분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쉽게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제 좀 이러한 코스피에 매수세가 없는 대신 코스닥 쪽에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마감이 됐고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IT 관련 이제 섹터들은 굉장히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IT 업종 부품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별 선별 종목들의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IT 부품주들, IT 관련주들 굉장히 상승 모멘트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이제 5월 달에 이제 휴일이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 휴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이제 판매가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IT주들 굉장히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심 섹터를 좀 짚어드리자면은 미디어 관련주들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휴일을 맞이해서 유통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도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다음 주 보시면은 일정이 많이 있는데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중국 노동절이 있고요.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일본 골든 위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FOMC 회의가 준비되어 있고 5월 2일에는 ECB 금리 결정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4월 27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중국의 노동절 그리고 일본의 골든위크 같은 최대 연휴가 있습니다. 관광객 수요가 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지금 4월 이제 말 정도부터 5월 초까지 굉장히 지금 휴일이 긴 상황입니다. 이때가 조금 여행 관련주들이나 저희가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 또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본이나 중국인들의 지금 우리나라 방문이 대거적으로 몰릴 것으로 보이고 좀 안 좋게 생각되는 거는 일본 엔저 심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들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여전히 작년보다도 좀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도 굉장히 견조하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이러한 좀 엔화 약세나 지금 AI 관련해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관련주들, 카지노주, 여행주, 유통주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월 30일부터 양일간 미국의 FOMC 회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적 완화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될 듯한데요. 네, 다음 주 지금 ECB랑 FOMC 회의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좀 나타낼 것으로 확인이 되는 이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회의에서 이제 국채 매입 규모를 줄여서 연말까지 이제 좀 중단을 하자고 말했던 FOMC 이제 위원들이 지금 현 속도를 좀 유지를 해보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어서 이런 논의 방향이 양적 완화 종료보다는 좀 지속하는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된 데다가 실업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표가 양적 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 내에서는 이제 이러한 양적 완화 조치가 실업률을 낮춘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ECB에서도 이제 금리 결정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 때문에 증시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ECB에서 유럽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부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특히나 다른 유럽 증시도 조금 경기도 좀 부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독일이 특히나 변수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견조한 그런 추세를 이어갔던 독일이 조금 경제 지표 부진세를 나타내면서 그런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금리 인하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제통화기금 경제 전망이나 뭐 G20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여러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을 해소시킬 좀 금리 인하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추천 종목 오늘은 두 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제이 컨텐츠리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두 종목이나 가지고 나왔는데 현금 비중이 좀 저희가 이익 실현한 종목이 많아서 현금 비중이 많이 있어서 제가 두 종목을 우선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제이 콘텐츠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의 대부분이 지금 영화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화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메가박스를 많이 아실 텐데 그쪽 50% 이상이 이 부분에서 좀 매출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CJ CGV가 굉장히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었습니다. 메가박스도 지금 이제 영화 그 관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추세를 가지고 있고 또 메가박스 직영점도 지금 증가를 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TBC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그 제이 콘텐츠리의 자회사 드라마 하우스라는 데가 이제 그 JTBC 드라마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JTBC에서 시청률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제작 수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상승탄력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도 이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적인 상승탄력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이 지금 6,940원 부근인데요. 저는 그 목표가를 6,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현재가에 매수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6,500원으로 잡으시고요. 비중은 한 25%로 담아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수급 살펴보시면 굉장히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네.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그 매물대에서 지금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KH바텍이나 ICD 같은 종목도 매물대에서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그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의 그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로봇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지금 중순에 구체적인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산업 그 육성에 대한 계획을 발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3,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인 3,50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지금 3,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한 번씩 이렇게 눌림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좀,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보셔가지고 수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진로봇에 대해서는 이정복 대표도 추천을 했던가요? 중복해서 요 며칠 사이에 두 번이나 나온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투자하고 계시고요. 하나투어가 20%, 동성화인텍 15%, 동일금속 10% 순으로 지금 비중이 세 종목이 모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수익률을 보자면요. 현재 동일금속이 0.4%로 지금 수익이 나 있고요. 동성화인텍 3.9% 현재 올라 있습니다. 하나투어 비중 20%인데 좀 마이너스 5.2%로 현재는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하나투어 이익 실현 일단 하셨는데요. 포트폴리오 AS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저번 주에 하나투어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하고 나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딱 목표가까지 찍고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단은 털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손실이 나 있다 뿐이지 지금 박영희 전문가께서 운영을 하신 데 있어서는 지금 수익이 상당히 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오해 없으시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눌림목에 한번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추천하고 나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익 실현을 전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지금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추세 여전히 견조합니다. 지금 매물대에서 좀 횡보세를 나타내면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그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목표가까지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도 추세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
그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견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이 종목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현재 수익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파크입니다. 마이너스 0.8% 내려있고요. 유진로봇은 0.6% 올라있습니다. 인핀스텔스케어 마이너스 0.4%, 한국사이버 결제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8.9%까지 올라있습니다. NHN이 마이너스 0.7%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기택 과장의 한국사이버 결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연결하는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추천하셨던 NHN 마이너스 0.7% 소폭 내려 있는데요. 어떻게 다뤄볼까요? 네, 일단 좀 안타까운 그런 결과인데, 일단 뭐 어제도 좀 잠깐 말씀드렸듯이 좀 중기 포트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대형주 쪽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어떤 리바운딩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포커스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빠진 어떤 그런 흐름들이 없었던 그런 NHN 입장에서는 다소 탄력 둔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느냐. 시장 선거가 좀 맞물렸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1분기서부터는 가미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지금 현재 28만 9천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일단 30만 원. 뭐 뚫어버리게 되면 계속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신고가에 대한 그런 소위 말해서 소리 없는 그런 충은 좀 있을 것 같은데 5월달 좀 기대를 해보면서 홀딩 의견 좀 말씀드려보고 에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을 주셨고 새로운 종목이라면요? 예, 오늘은 이제 다소 좀 이번 주 좀 무거웠던 종목이라면 다음 주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은 다소 시가총이 좀 낮은 종목이긴 합니다. 네. 남화토건이라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646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그런 상황을 한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2012년 연결만 보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넘고요. 단기 금융상품만 따지더라도 거의 300억 육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회사가 남아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지금 골프장 그 부지 공시지가 따져도 10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그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건설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건설 섹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일단은 뭐 신기술주뿐만 아니라 기술주 따는 것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2013년 1쿼터만 보더라도 뭐 300억짜리 이미 따놓은 게 있고요. 4월에도 주한미군공사 200억짜리 이상 땄고 상당히 좀 이미 기술주 매출이 840억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금융 수익을 뺀 그 지배기업 순이익만 보더라도 지금 올해 EPS를 따져보면 한 포가 3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들 좀 더 가치 성향의 어떤 그런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 달에는 이미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템포 좀 한 발짝 좀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자산 가치 탁월한 종목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탁월한 종목들에 대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하는 그런 흐름들이 5월달에 좀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자막에 나오듯이 기본적으로는 목표 잡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찌 보면은 기본적 분석이 좀 판단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490원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일단 한 10% 이상 좀 단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6,200원으로 좀 목표를 짧게 잡아봤고요. 손절 라인은 5,200원 좀 더 짧게 손절 라인을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지훈 차장과 함께 지금 시총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남아토건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뭐 전반적으로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자산 가치도 우량하고 시총 좀 작은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 오히려 각광받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많이들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계속해서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